야, 이 갑자기 갑작스럽잖아, 이거. 엣? 이라고 놀란다. 어쩐지 그런 느낌이 들었었지. 라고 혼자서 얘기한다. 그말 믿을 수 없어. 좋아. 어쩐지 그런 느낌이 들었었지. 난다 알고 있었다고. 그 일을 알게 된건 2년 전. 중학교 2학년 여름. 그래.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그 여름. 나는 용서할 수 없었어. 어머니를 갖다 바친 하즈키도, 그리고 그걸 요구했던 모리타도 전부 용서할 수가 없었어. 나는 고민 끝에 오빠에게 상담했습니다. 가족으로서 신용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빠뿐이었으니까. 오빠는 처음에 복수에는 반대했었어요. 하지만 나는, 하지만 괴로워하고 있는 아야미를 보고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게 감당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아야미와 계획을 짰던 거다. 이시자와 씨. 그래, 바로 당신에게 모리타와 하즈키를 죽게 만들려는 계획을. 에? 왜 나를? 왜 케이코의 죽음에 쫓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지? 도대체 케이코가 너희들에게 뭘 했다고 그러는 거냐? 나와 딸도 모리타와 하즈키에게 억압받고 있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공감받을 일이 있더라도 원하는 살 만한 일은 없었어.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 섬의 지질 조사에 관련되기 전부터 아저씨는 저나 오빠를 염려해주고 계셨죠. 그리고 2년 전에도 케이코 씨와 함께 어머니의 병문안을 와주시기도 하셨죠.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입원 퇴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기억이 나. 내가 오래간만에 헤어졌던 아내와 케이코와 셋이서 병문안을 갔었지. 그래요. 그날 어머니는 신기하게도 아침부터 기분이 좋으셔서 네, 하지만 당신들이 오고 나서 제가 차를 대접하러 방에서 나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이 그 상황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쇼크로 눈을 뜬채 일어날 수도 없이 그리고 당신들은 그런 엄마를 보고 허둥지둥 병원에서 나갔습니다. 헐. 의사 말로는 어머니는 상당한 쇼크를 받은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는 두 번 다시 저희 목소리에 하시지도 못하고 쇠약해지신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모리타와 하즈키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바람에 내 아내가 조금 감정적이 되어서 너희 어머니에게 좋지 않은 말을 뱉어버렸지. 나와 케이코는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었다. 어째서 모두 어머니를 괴롭히는 거야? 그렇게 상냥한 어머니셨는데 어째서야. 자, 히카와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네. 자네가 케이코와 사귀고 약혼까지 한 것도 케이코를 복수의 도구로 하기 위해서였나?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즈키와 모리타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 케이코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제기라, 그런 일이. 존나 무서운 남매야. 복수를 위해서 저런 일을 꾸미다니. 아야미짱, 히카와군.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만 일단 아야미짱. 너의 기분은 다소 조금이겠지만 풀렸는가? 하즈키를 지금이라도 죽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내가 원하고 있는 일인지 지금의 저는 모르겠어요. 히카와군, 히카와군, 너는 마지막까지 케이코를 조금 더 사랑하지 않았던 거냐? 저는 케이코씨를... 아, 그 와중에 지진... 에? 무의식 중에 하즈키의 손을 잡으려고 팔을 뻗는다. 아무리 그래도 이 높이에서는 무리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사키 엔딩을 봐야 되는데, 아, 얘를 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사키, 미안해. 용서해줘! 에잉! 어떡해! 달아! 아! 이뻐, 이뻐. 젠장할. 어쩔 수가 없었어. 자, 당연히 살아있겠죠. 주인공인데. 역시 살아있습니다. 눈을 뜨거라, 용사여.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빨리빨리 진행하지 못할까? 좋았어, 구조 헬기가 옵니다. 자, 나는 여기 있다. 여기. 잠, 어디 있지? 야, 빨리 찾아내. 너는 매의 눈이었잖아. 내가 게임에서 저 사키 제가 눈이 정말 좋습니다. 2.0이 넘나 봐. 아, 시간 더럽게 끄네. 어, 찾았지? 뭐야? 그냥 가는 겁니까? 저기요. 야, 잠깐만. 아! 야, 미친 거 아닙니까? 엔딩이 뭐 이래? 배드 엔딩인가? 잠깐만, 사키 엔딩을 봐야 되는데. 아, 젠장, 진짜 열받네.
아루이다로토. 이봐, 니 노래는 듣기 싫어. 야, 사기 인연아. 니 엔딩을 봤어야 된단 말이야. 아니, 왜 배드 엔딩을 봤지? 설마 내가 장난친 것 때문인가? 아, 내가 장난을 너무 많이 쳤나 봅니다. 소중하게 대해줬어야 되는데, 게임이다 보니까. 待ち遠しかったんだ